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와 업체 선정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 안에는 헬기 제조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모프라 불리는 러시아의 대형 헬기 KA-30입니다. 한 번에 3,000리터의 물을 나를 수 있는 기종으로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 주력 헬기로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자체적인 대형 소방 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년째 카모프 헬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형 헬기 도입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헬기 구입비의 절반가량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지자체에 소방 헬기를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 국비가 반영돼 270억 원의 헬기 한 대 구매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안전 기준과 입찰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헬기가 소방청의 안전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매 절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입찰 공고를 내고 미국과 러시아의 기종으로 다시 후보군을 추렸는데 입찰 기준이 미국의 특정 기종에 유리하다며 러시아의 헬기 제조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긴 했지만 입찰 공고 마감일을 넘겨 유찰되면서 강원도는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28일날일걸요? 업체가 한 곳만 응찰을 해갖고 또 입찰 요건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부정스럽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수혜계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헬기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헬기 제작 기간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은 이르면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소방 헬기는 담수량이 1,500리터에 불과한 중형 헬기 두 대가 전부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역대급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동해안 피해 주민들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이 소실된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물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2년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나 임야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도 50% 감면합니다. 해당 주민은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강릉 동해 삼척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세 관계법에 의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2019년 산불 피해 때 지원 규모를 감안해 시군과 공조해 추가 지방세 지원을 추진합니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 면허를 감면할 수 있고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주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50m 수영장이 최근 정부 심사를 통과하며 가시화됐습니다. 옛 캠프롱터의 대회 유치와 전문 선수 육성이 가능한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3년 뒤 완공 예정인데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 진척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7.8기의 도전 끝에 50m 수영장이 원주에 들어섭니다. 원주 태장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지어진 국민체육센터부터 최근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까지 원주시는 지금까지 7개 수영장을 완공하거나 계획하면서 매번 50m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25m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를 넘어 인접 지역에도 공인 수영장이 없다며 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꾸준히 요구했고 시설 규모를 소폭 조정해 예산을 줄이면서 마침내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은 저희가 2급을 해서 350억으로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300억으로 조정하면서 원래 관중석을 2,000석으로 했다가 1,000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50m 수영장은 도비와 시비 등 300억 원이 투입되며 이곳 옛 캠프롱 부지 안에 6,2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8개 레인을 갖춘 50m 수영장과 다이빙풀, 1,000석 규모의 관람석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강원도 내 유일한 시설이 됩니다. 공인수영장 건립으로 강원권 선수 육성 등 관련 종목의 저변이 확대되고 각종 대회 유치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지금 자꾸 뭐 외지로 다 나가는 상황이라서 생기면 아무래도 운동장이 있으면 더 정착할 수 있고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주변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게 파급 효과가 엄청 좋을 것. 원주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깊이 3m 수영장에 바닥 높이를 조절하는 수심 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옛 캠프롱터에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결국 정화 작업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수영장 착공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제 닷새 만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줄어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6,148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1,511명, 원주 1,341명, 강릉 881명, 속초 330명, 홍천 288명, 삼척 198명, 동해 185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6,771명입니다. 도내 하루 확진자는 지난 15일 역대 최다인 13,795명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1만 명 넘게 발생하면서 63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모두 찼고 준중환자 병상도 3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6.1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간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긴 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는 공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출마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를 알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도내에서는 37명이 등록했습니다. 지자체별 군수 예비 후보 등록 인원은 철원군 4명을 비롯해 양구군 3명, 고성군 2명, 홍천군 2명, 정선, 영월, 인제, 횡성, 화천군 각각 1명 등 16명입니다. 현재까지 시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춘천시 6명과 강릉, 속초 각각 5명, 원주, 태백 각각 4명 등 모두 27명입니다. 한편 도지사 예비후보는 1명이며 교육감 예비후보는 8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상황실을 통해 농업인력 수급 지원책 발굴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농업기계 현장 수리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